안녕하세요, 베리들. Enjoy Your Life 현우 TV입니다. 요즘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다 환절기까지 겹쳐서 어느 때보다 피부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던 피부과도 스케줄 때문에 잘 못 가고 있어서 홈케어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팩이 청담동 클리닉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팩이고, 홈케어만으로도 클리닉에서 받는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마스크팩을 하기 전에 토너로 피부결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닥터 마시멜로의 마블러스 멀티 클리닝 마스크와 아쿠아 클리닝 마스크예요. 멀티 클리닝 마스크는 재생 라인의 마스크팩으로 시술 후에 진정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아쿠아 클리닝 마스크는 보습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는데요. 먼저 이 닥터 마시멜로의 마블러스 멀티 클리닝 마스크는 10가지 천연 꽃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성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데다 식물 콜라겐으로 불리는 병풀 추출물이 피부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키고 피부 기초세포의 활력을 증진시켜 아기 피부처럼 탄력 있게 가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에센스 한 병이 다 들어있는 데다가 클리닉 원장님의 자문을 받은 홈케어 마스크로 요즘 관리할 때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한 박스에 10장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닥터 마시멜로의 마블러스 멀티 클리닉 마스크부터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유래 텐셀 소재 시트지가 피부에 가볍고 투명하게 부착돼서 밀착력이 너무 좋고 에센스 흡수도 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팩이 마르지 않도록 평소에 10분 정도 마스크팩을 해주는 편인데 정말 수분감이 가득해요. 통째로 에센스 한 병이 들어갔다는 말을 정말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팩을 하는 동안 너무 촉촉하고 팩이 끝난 후에도 에센스가 마르지 않고 정말 충분하게 적셔져 있거든요. 수분감은 가득한데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진정과 재생 외에도 제가 깊은 보습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닥터 마시멜로의 마블러스 아쿠아 클리닝 마스크도 있는데요. 이 마스크팩도 9가지 천연 꽃잎 추출물이 함유되어서 피부 진정, 향균, 항산화에 효과가 있고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해수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강력한 보습을 전달해 주는데요. 닥터 마시멜로의 마스크팩들은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나는 소재예요.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팩이 마르지 않고 에센스 한 병이 통째로 들어가서인지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사용 후에 트러블도 없었던 제품이고 촉촉한 수분감이 정말 최고인데 정말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수분감이 차오른 거 보이시죠? 산뜻하지만 촉촉한 에센스가 1일 1팩을 하기에도 좋고 피부 보습을 정말 꽉 채워주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환절기로 인해 상한 피부를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께 닥터 마시멜로의 마스크팩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